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맛집 일미집입니다. 수요미식회, 최저로드 등 TV 프로에 나올 만큼 감자탕 맛집으로 유명한 집인데요. 정확히 몇 년도에 개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2년 리뷰에도 50년 전통 감자탕집이라고 나오고 요즘 리뷰들에도 50년 전통이라고 나오는데 10년 지났으니 이제 60년 전통 아닌가요? 암튼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 이 집이 본점이고 체인점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아 손 시려. 아 손 시려서 더 이상 촬영 못한다. 감자탕 먹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 내부는 매우 좁습니다. 그렇지만 2층이 있습니다. 2층은 따뜻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좌식입니다. 가게가 좁은 데다 유명한 집이라 저녁 6시면 무조건 대기니 참고하시고요. 가격 참 착하죠. 전 감자탕 중짜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세팅입니다. 마늘이랑 청양고추 된장 나오고 깍두기랑 열무김치 덜어 드시면 되고 와사비는 케첩처럼 접시에 짜서 드시면 됩니다. 감자탕이 나왔습니다. 양이 좀 적어 보이죠? 아닙니다. 냄비가 움푹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인 셋이서 드셔도 될 만큼 양 충분합니다. 살 엄청 붙은 거랑 조금 덜 붙은 거 섞여서 나오는데 복불복입니다. 어쩔 땐 전부 다 살 많이 붙은 것만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 경우는 없었고요. 언제나 최소 4개는 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돼지 등뼈랑 감자 외에는 일반적인 감자탕에 들어있는 우거지, 시래기, 묵은지 등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위에 뿌려진 대파가 채소의 전부였는데요. 하물며 들깨가루도 없고 깻잎도 없고 당면도 없습니다. 온리 돼지 등뼈랑 감자뿐입니다. 감자탕의 또 다른 즐거움인 우거지, 시래기, 당면은 없지만 맛은 분명 감자탕 맛이고 그 중에서도 탑레벨입니다. 아무리 잘하는 집도 뼈 5개가 있으면 1개 정도엔 살이 좀 덜 붙어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복불복이니 어쩔 수 없고 이 집도 똑같습니다. 다만 많이 붙어있든 아니든 고기퀄은 탑레벨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녹아 없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살코기가 정말 부드러운 데다 돼지고기 특유의 고소함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부드럽지만 고소함이 덜하고 삶다가 말면 고소함은 있어도 부드러움이 덜한데 이 집은 그 중간점을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황홀할 정도로 작살입니다. 한번 뜯어먹기 시작하면 누구랑 같이 가도 그 사람 쳐다도 안 보고 정신없이 뜯어먹게 됩니다. 잡내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들깨가루나 향신료 없이 잡내를 어떻게 잡았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 넣긴 넣었을 텐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뜯어먹어도 되고 살만 발라서 국물에 넣어 먹어도 되고 밥에다 살 발라놓고 국물 부어서 훌 말아먹어도 되고 먹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명색이 감자탕인데 감자 맛은 어떨까요? 철이 아니라서 그런가? 물론 맛있지만 특이할 것도 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물 맛 좀 볼까요? 일반적인 얼큰한 맛의 감자탕 국물이랑은 거리가 먼데요. 정말 맑습니다. 맑고 담백하고 깊은 맛의 국물입니다. 사골 국물에 가까운 맛? 그런데 라면 국물 100배의 감칠맛이 느껴집니다. 담백하고 개운하고 매우 깊은 감칠맛이 공존하는 국물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까지 먹었죠? 라면 사리 먹을 차례죠?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 보이는데요. 환장에 감칠맛 나는 국물에 라면 사리 투하합니다. 끓으면 잘 저어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뭐 다 아시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오 마이 갓 미쳤어. 아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거지 이거 겨울에 최고다. 아참 라면 사리 넣기 전에 국물 좀 덜어놓으세요. 라면 사리 넣으면 국물 맛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라면 사리의 기름기와 전분 때문에 담백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제 대망의 볶음밥만 남았네요. 직원분께서 볶아다 주십니다. 이제 약불로 해놓고 잘 눌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집은 냄비 태워도 뭐라고 안 하니까 최대한 눌려서 드시기 바랍니다. 국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완전히 어나더한 레벨입니다. 정말이지 죽을 수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거의 30분 헤맨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아 여기는 주방이고 아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네. 아.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깨끗합니다. 가격은 그렇게 싼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에이 이 간판에 이분이기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제 맛만 있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돼지갈비랑 돼지갈비 2인분 시키니까 껍데기도 주셨어요. 색깔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한상입니다. 밑반찬은 평범합니다. 맛없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 콩나물국은 좋았습니다.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스가 재밌었는데요. 갈비 찍어 먹는 소스랑 껍데기 찍어 먹는 소스가 따로 나옵니다. 둘 다 괜찮았습니다. 아 근데 소리 날 것 같아. 아 좀 이따 넣을 거야. 촥 소리가 안 났어. 제가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이걸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좀 잘라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맨 처음엔 안 잘라주신다고 하시다가 제가 계속 조르니까 잘라주셨는데 진짜 성심성의껏 잘라주시더라고요. 맛있어. 되게 부드럽고 맛있네요. 돼지갈비는 옛날 돼지갈비였는데요. 거의 달지 않고 간도 슴슴한 돼지갈비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돼지갈비였습니다. 육질도 부드럽고 잡내는 0.1도 없었습니다. 양이 살짝 섭섭한 것 빼곤 불만 없습니다. 갈비를 주문하면 껍데기가 서비스로 나옵니다. 껍데기도 따로 파신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껍데기. 이것만 있으면 몇 병이고 먹을 수 있는데. 껍데기. 아, 껍데기 소스. 다, 다, 다. 아, 미치겠다. 와. 너무 맛있어. 왜 이 집이 돼지갈비집이 아니라 껍데기집인지 알겠더라고요. 껍데기가 싱싱하기만 하면 아작아작 쫄깃쫄깃 그리고 잡내 1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숙성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집 껍데기 숙성 제대로 됐더라고요. 껍데기로만 치면 이 집 무조건 꼭 가보셔야 합니다. 껍데기를 따로 안 파시나? 껍데기 가격이 안 적혀 있길래 여쭤봤는데요. 껍데기 가격은 1인분에 4,000원입니다. 양은 다른 데랑 똑같은데 이 정도 퀄이면 싼 겁니다. 만약 3분이 오신다면 5인분 시켜서 드셔도 2만원이고 3분이서 소주 10병 가능합니다. 갈비 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껍데기는 진리고요. 이 집 점심시간에 파는 제육볶음이 환상이라는데요. 근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맛집 애호락입니다. 아직 오픈 시간 전인데 문 안 열었으면 어쩌죠? 열었네요. 문 열자마자 아이유가 반겨주네요. 실내는 넓고 쾌적합니다. 조명에서도 테이블에서도 심지어 칸막이에서도 우아함이 묻어났는데요. 경박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훌륭한 인테리어였습니다. 거기다 오전뿐이겠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볕이라니. 아 정말. 매장 곳곳에서 주인장의 미적 감성이 느껴집니다. 애호박찌개 빼고 주문한 음식들이 다 나왔습니다. 식사로도 술상으로도 모자람 없어 보입니다. 곧이어 애호박 돼지전골이 나왔는데요. 양을 보니 한상 차림으로 주문하길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찌개는 오래 끓여야 제맛을 시전하려고 했는데 직원분께서 오래 끓이면 애호박 흐물흐물해진다고 바로 먹으라고 하시네요. 바로 드셔도 돼요. 네. 호박이 으깨지면 맛이 없다고 해서. 네네네. 자 이게 주문한 음식 전부입니다. 밑반찬 맛있으면 메인 메뉴로 맛볼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이 집이 그렇습니다. 새콤한 김치부터 어묵조림, 수육에 나오는 무김치, 하물며 공장까지 맛있습니다. 특히 오이무침의 퀄리티는 올해 먹은 최고의 밑반찬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요. 빨간데도 조금도 자극적이지 않고 오이향과 양념의 밸런스가 극강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무슨 공장까지 맛이냐. 밑반찬의 완성도가 단품 메뉴 못지 않습니다. 사실 이 집은 이 찌개 때문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 집 앞 텃밭에 애호박이 지천이어서 여름 내내 애호박 찌개를 먹었었는데 그 맛이 정말 그리웠거든요. 국물은 보기보다 맵지 않았는데요. 기분 좋은 칼칼함이지 눈물 콧물 쏙 빼는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급 맵찔이라 매웠으면 리뷰도 못했을 거고요.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텁텁하고 적게 넣으면 뭔가 섭섭하고 조금 끓이면 돼지고기 맛이 덜하고 많이 끓이면 애호박이 뭉그러지고 애호박찌개란 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찌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명화 식육식당의 애호박찌개를 최고로 치는데 오늘 이후로 어쩌면 이 집 애호박찌개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애호박찌개 잘하네요 이제. 국내산 암태지를 쓰셔서 그런지 두툼하게 썰어놓은 돼지고기의 식감이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애호박의 달달함과 어우러져 여러모로 완성도가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비주얼로 봤을 땐 제가 먹지 못하는 음식인데 맛은 정반대였습니다. 적당히 맵고 적당히 답니다. MSG 맛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도 감칠맛은 팡팡 터지고 뭐 재밌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신 애호박찌개와 너무나도 닮은 맛이었는데요. 안주로도 더할 나위 없는 맛이었지만 밥이랑 먹어야 더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따로 주문했습니다. 조를 섞어서 지으셔서 그런 건지 밥이 다네요. 밥까지 맛있어. 밑반찬이랑 먹다 보니 이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찌개 국룰 시전 들어가겠습니다. 밥에다 애호박찌개를 양껏 둔 후에 푹푹 말아서 훌훌 먹으면 되는데요.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미치게 맛있습니다.
호박 뭉그러지든 말든 계속 끓이다 보면 돼지기름 뜨고 결국엔 환장의 술안주가 완성됩니다. 이 보쌈이 소불고기에 실망해서 때려치려던 영상을 다시 만들게 한 이유입니다. 9점이 아니라 딱 석점이라 해도 이 정도 맛이라면 다시 사먹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껍질이 붙은 오겹살을 사용했는데요. 소불고기와 달리 고기퀄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비주얼도 맛도 정갈하고 매력 뿜뿜입니다. 잡내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보쌈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백한 살코기와 고소한 지방 그리고 쫀득한 콜라겐에서 완성형 보쌈의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은 수육을 껍데기 부분만 버터에 지져낸 건지 버터의 달콤함이 묻어났는데요. 보쌈 김치에 고기를 두 개씩 싸서 입안 가득 넣고 씹어먹는 보쌈도 좋지만 이런 또 다른 맛의 보쌈을 먹어보는 것도 기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 달콤함 때문에 감칠맛이 배가 되는 느낌의 보쌈이었습니다. 달콤하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양배추에 싸서 먹어도 맛있고 보쌈 무김치랑 먹어도 맛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짜장면만큼 많이 먹은 게 두부인데요. 두부니까 당연히 두부 맛이긴 한데 퀄리티가 다릅니다. 식감과 고소함이 어떤 선을 넘었었습니다. 간장이 단 줄 알았는데 두부가 다네요. 이 두부도 이 집 가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생두부만 주문하지 마시고 젓갈 세트랑 같이 나오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요즘 짠 거 안 먹으려고 젓갈 세트 안 시키고 그냥 생두부만 시켰는데 지금까지도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가서 생두부 젓갈 세트에 막걸리 한 사발 해야겠습니다. 가성비 맛집은 아닙니다. 이것저것 다 판다고 고만고만하게 내놓는 집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음식 하나하나의 완성도도 높고 밸런스도 잘 잡혀있는 집입니다. 2년밖에 안된 집에서 30년 넘은 노포 냄새가 납니다. 거기다 서비스도 좋더라고요. 근처 사시면 식사든 술이든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고요. 지방분들께선 서울 오셨을 때 지하철 한참 타시더라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와, 찾아보니까 신스가 1959네요? 이 집 만지 10년이 넘었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64년 전통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들판을 보는 듯합니다. 드넓습니다. 거리두기가 저절로 될 것 같은데요. 낙지볶음이랑 베이컨 소시지를 주문했는데요. 두 분이서 드시면 딱입니다. 주문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상이 차려지는데요. 낙지볶음이 보이고요. 은박지 위에 콩나물이 쌓여있습니다. 콩나물 밑에 베이컨이랑 소시지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베이컨 소세지인데요. 콩나물이 위에 잔뜩 올려져 있죠? 콩나물을 들춰보면 베이컨이랑 소세지 그리고 감자, 양파 같은 채소들이 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맵찔이님들은 이것만 드셔야 돼요.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위험해지니까요. 이 베이컨 소세지 기본만 맵기 상중하에서 하입니다. 밍밍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기본 양념이 워낙 맛있는 데다 끓이면 소세지와 베이컨의 감칠맛이 콩나물이랑 어우러져서 충분히 맛있습니다. 베이컨이랑 소세지는 특별할 것 없는 그냥 베이컨이랑 소세지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먹으면 맛있습니다. 낙지볶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컨 소세지에 맥주 드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소주를 먹어줘야 돼요. 낙지볶음인데요. 다른 낙지볶음집들이나 요즘 매운 음식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꽤 매웠던 기억이 있어서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매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진짜 맵다. 아이고, 역시 맵네요.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습니다. 이 집 낙지볶음으로도 유명한 집이거든요. 낙지가 실해요. 통통통통통합니다. 맛은 부드럽다기보단 말캉말캉했는데요. 절대 질기지는 않았습니다. 소스가 정말 맛있게 맵습니다. 진짜 매운 집 가면 맵다 맵다 너무 매워서 쓸 데가 있잖아요. 이 집은 그냥 맛있게 맵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랜만에 매운 거에 소주 반 병 마셨더니 미쳤나? 하면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베이컨 소시지 절반 정도 먹다가 낙지볶음 섞어서 먹어야 더 맛있는데 멍청한 짓거리를 해버렸어요. 저렇게 한꺼번에 다 부어버리면 잘 섞이지도 않을 뿐더러 맛의 밸런스가 무너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냐고요? 끓이면서 베이컨이랑 소세지 절반 정도 먹다가 낙지볶음 3분의 2 정도 넣고 잘 섞어서 졸여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각자 취향대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운 거 먹고 싶어서 왔으니까 죽더라도 이거 넣어야겠죠? 오늘 뭐 끝을 보겠습니다. 베이컨 소세지랑 낙지볶음 믹스 믹스. 아, 진짜 이것 때문에 이제 뭐죠? 궁합이 살벌합니다. 오지입니다, 오죠. 저는 오늘 미쳐서 이렇게 먹는 거지만 여러분은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여러모로 힘들거든요. 물론 매운 거 잘 드시는 분은 예외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매울 때 뜨거운 거 먹으면 더 맵잖아요. 이 집이 그래요.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매워집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하면서 먹었어요, 전. 맵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우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이고 일반인분들도 맵기 조절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입니다. 다만 맵찔이님들은 베이컨 소세지만 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불꽃집 백반 송정식당이고요. 내부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3개고요. 정말 작은 식당입니다. 2층도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런 느낌. 내려갈 땐 조심하시고요. 불꽃집 백반과 진짜 궁금했던 메뉴 한 가지를 더 주문했습니다. 와, 진짜 맛있을 거다, 이때가.
연탄불에 35년 내공에 안 먹어도 맛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늘 점심 밥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술상이죠. 고기에 순두부찌개, 상추까지. 기본으로 순두부찌개랑 계란말이가 나오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순두부찌개 맛없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간도 똑알맞았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른 영상 보니까 계란후라이 나오던데 바뀌었나 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계란말이도 충분히 맛있었거든요. 대단히. 처음 장사하실 때 돼지고기를 꼬치에 끼워서 구우셨다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불꼬지랍니다. 아, 잡내만 안 났으면 좋겠다. 와, 잡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와, 맛있다. 맛은 다 아시는 맛입니다. 근데 그 아는 맛 중에 최고 레벨? 연탄불에 구워서 불맛 확실하고요. 살짝 짭짤해서 밥이랑 먹으면 끝장인 그런 맛입니다. 고기 퀄도 나쁘지 않았고요. 잡내는 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쌈도 한번 싸 먹어봐야죠. 술 없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 맘 먹고 와서 마시면 소주 3병 각입니다. 진짜 물처럼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정말 먹어보고 싶었던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김치 오뎅볶음. 첫 느낌은 답니다. 많이 달아요. 김치는 신김치고요. 아주 애매한데요. 초딩 입맛과 아재 입맛이 합쳐진 맛입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불호였는데요. 맛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단맛만 덜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은 완벽하게 풀렸습니다. 제가 단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초콜릿이 단 거랑 김치 오뎅볶음이 단 건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불꽃이 백반은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맛이었습니다. 밑반찬 다 맛있었고요. 김치 오뎅볶음은 그리고 사장님도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기 바로 도착했습니다. 네, 고향식당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장은 꽤 넓습니다. 바로 옆에도 테이블 6개인가 더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깨끗합니다. 다른 식사 메뉴도 많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쭈꾸미불백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쭈꾸미불백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참고로 생쭈꾸미불백은 죽었는데 얼리지 않은 쭈꾸미를 말하고요. 살아있는 쭈꾸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쭈꾸미입니다. 꿈틀꿈틀. 전 냉동 쭈꾸미불백을 주문했습니다. 일부러요. 상추랑 쌈장은 셀프인데요. 여기서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반찬은 콩나물국 빼고 5가지가 나왔는데요. 손맛 끝장이십니다. 할머니들이 다 아세요. 가지나물도 적당히 잘 삶으셨고 전부 다 간 똑알맞고 맛있었습니다. 밥은 쌀밥, 보리밥 혹은 반반 마음대로 고르실 수 있는데요. 전 보리밥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리밥이 다 떨어졌다고 반반 주셨어요. 근데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점심시간 막바지에 갔거든요. 9시 반 여기다 다 전... 고맙습니다. 다 익은 거예요? 살아있는 쭈꾸미를 먹으려다 일부러 냉동을 주문했습니다. 냉동 쭈꾸미 맛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살아있는 건 뭐 거의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요? 쭈꾸미 전문집인데. 그래서 결론은 냉동 드셔도 됩니다. 정말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퀄 좋습니다. 그리고 양념. 제가 맵찔이라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쭈꾸미집들은 저한텐 좀 매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 조금도 맵지 않으면서 감칠맛은 제대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단점이라면 양 정도? 조금 적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2인분에 16,000원인데 다른 집들 1인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 다른 집은 1인분은 팔지도 않죠. 무조건 2인분 3만원이죠. 우선 가성비로는 이 집이 훨씬 좋습니다. 맛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소주가 쭉쭉 들어가는 맛입니다. 혼술 하시려면 1인분 주문하셔서 밥도 드시고 소주 한잔 하시면 되고요. 두 분이 가셔서 양껏 드시려면 3인분이면 충분합니다. 밥 비벼서 밥 안주까지 드시면 소주 무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겁니다. 쭈꾸미에 소주 한잔 하시다가 쭈꾸미랑 나물 반찬 넣고 비벼 드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순창식당 기억하시나요? 순창식당 낙지볶음 비빔밥 못지않게 맛있더라고요. 진짜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우선 친절합니다. 할머니들께서 서빙도 해주시고 주방일도 하시는데요.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정말 기분 좋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다 맛있었고요. 쭈꾸미도 밑반찬도 모두 다요. 아, 도착했습니다. 원조 답심리 곱창이고요. 상호는 곱창집이지만 사실 이 집은 막창집입니다. 곱창 막창 설명하다 보면 다큐 되니까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테이블은 4개밖에 없고요. 좁습니다. 전 막창을 주문했는데요. 소금구이랑 양념구이 두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1인분씩. 이 집은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30년이 기본인 다른 막창 노포집들과 비교하면 좀 짧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집 할머니 연세가 올해로 83되셨고요. 이 집 하시기 전에 포장마차에서 막창만 30년 넘게 구우셨다는 점입니다. 물론 오래됐다고 맛있는 건 아니지만요.
딴 데는 연탄이 아니고 다 짠막았거든. 나 애벌 다 애우다고. 아들 한 사람은. 네네. 우리가 먹는 건 딴 데 안 먹어. 막창은 곱창하고 달리 손질 잘못하면 꼬리꼬리한 향이 작살이잖아요. 저는 그 향을 즐기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좀 변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에서 이 집은 100% 안전합니다.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잡내가 전혀 안 나면서도 완벽한 맛의 막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냉동 절대 안 쓰시고요. 그날그날 직접 손질하신답니다. 초벌도 물에 삶는 게 아니라 연탄불에 놓으셨다가 손님 오시면 바로 구워주시고요. 연탄불에다가요. 연탄불 끝내주죠. 이건 양념구이인데요. 아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더 못 보겠습니다.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좋죠. 오늘의 점심 술상입니다. 아 맛있겠다. 소금이랑요 양념 시켰어요. 당연히 왼쪽이 소금이고 오른쪽이 양념이겠죠? 자 그럼 이제 막창 한번 볼까요? 연탄불에 그슬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연탄불맛 작살입니다. 또 연탄불맛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겠죠? 미리님 설명 못하겠어요. 저도 직접 드셔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워. 아, 술 먼저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도 안 먹었는데 빈속에 한잔 하겠습니다. 아,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 연탄불 향이 환상이에요. 너무너무 쫄깃하고 잡내요? 잡내 없습니다. 쓴맛 탄맛 1도 없고요. 잡내 꼬릿한내 0.1도 없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하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술이 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입니다. 물. 정신 놓고 마시면 주량 상관없이 집에 못 갑니다. 정신줄 꼭 붙들고 드셔야 됩니다. 농담 같죠?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드셔보세요. 확실한 건 내일 눈 뜨는 곳이 집은 아닐 겁니다. 저는 소금구이를 더 좋아하지만 양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집 양념구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달지 않고요. 입에 착착 감깁니다. 쫄깃함이나 고소함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 최소 서울에선 탑티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숨겨진 맛집이죠. 그래도 아는 분은 다 아는 집입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막창집 중 한 곳이고요.